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66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설운동의 단계들을 설명하며 중신이 열애의 종자들의 행위자 생귀주부터 법왕의 아들이 되는 관정주까지 일곱 단계로 나누어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생귀주. 생귀주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행여 불동하야 수불 기분호미. 행이 부처님과 더불어 같아서. 그러니까 이 십죽보살이 행하는 것이 부처님과 동일해가지고 부처님의 기분을 받은 것이 부처님의 기운을 그대로 다 받았단 말이죠. 밑에는 이제 비유로 말합니다. 부처님의 기분을 받는 것이 비유컨대 중음신이 스스로 그 자기 부모를 구하는 것과 같아서 중음신이 자기 인연이 있는 부모를 찾아서 부모에게 태어나려고 그와 같이 부처님의 기분을 받는 것이 마치 중음신이 부모 기분을 받는 것처럼 그와 같아가지고 음신이 명통하여 음신이 암암리에 통한단 말이죠. 음신이 가만히 통한다. 가만을 금자죠. 암암리 어두람자. 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식을 말합니다. 암암리의 소식을 그늘음자로 해서 어두운 소식이죠. 그걸 이제 음신이라고 하죠. 음신이 바로 중음신이라는 그 중음신은 일반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음신의 소식을 지금 말하면 암암리의 소식을 음신이라고 말합니다. 음신이 명통한다. 가만히 통한단 말이죠. 거기까지가 비유지요. 그래서 열애의 종성에 들어가는 것이 열애의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는 그 생귀주가 그것을 네 번째 귀에 나는 머무림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귀자는 내나 부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가장 존귀한 바가바의 존귀란 말이 나오죠. 부처님은 그 바가바 명호 가운데 여섯 가지 명칭 가운데 존귀, 존귀의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인 그런 부처님의 가장 높은 자리를 귀라고 하죠. 거기 귀에 난다. 그러니까 부처님 불가에 나는 것을 말합니다. 유마경의 지도가 보살의 어머니요. 방편이 아버지가 되고 선심이 바로 진실한 남자고 자비심이 여자가 된다는 그 말과 같은 거죠. 그런 부모를 택한 거죠. 방편이 아버지가 된다. 지도가 보살의 어머니가 되고 지도 지혜의 그 바람일
지도가 보살의 어머니요. 방편이 아버지가 되고, 선심이 서 남자가 되고, 또는 자비심이 윤여라. 자비한 마음이 여자가 된다. 아들, 딸을 말하는 거죠. 남녀란 말은. 그와 같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중음신이 부모를 택하는 부모가 바로 비유지만은 유마경의 그 지혜바람이란 바로 보살의 어머니가 되고, 방편은 바로 아버지가 되고, 착한 마음은 아들이 되고, 자비심은 여자가 된다. 선심, 진실, 남이라고도 하지요. 요 써있자 이렇게 간하고도 그냥 진실한 선심, 선심이 진실한 남자다라는 거지. 보살의 어머니라는 것처럼 보살이 바로 어머니고, 방편은 구경 그 방편 지혜지요. 방편 지혜는 바로 아버지와 같다는 거. 그런 게 바로 부모죠. 그래서 음신이 암암리에 그 소식이 암암리에 통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중음신 같이 올라도 암암리에 부모를 구해가지고 부모의 인연 있는 사람이 중음신으로 그 부모를 택해가지고 구해서 태어난 것처럼 생기주가 그러한 것이 바로 생기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처님의 기분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생기주 가장 핵심이죠. 그 전에 칫주는 다 적었었죠. 다섯 번째는 구족, 방편 구족주라. 방편이 구족한 구족주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제오주. 이미 도태 논이라서, 도태라고 하는 것은, 도를 얻게 되어서 도가 생성되는 것을 도태라고 합니다. 도태라 하기도 하고 성태라 하기도 하고 성인의 태, 천풍도골이라고 하죠. 신선이 되면 천풍도골이라고. 그와 같이 도를 얻게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가 형성되듯이 도태가 형성되는 것을 도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도태 논이라서 복 있는 중음신이 어머니 태 중에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궁궐, 화려한 그 꽃동산이나 궁전으로 보고 거기서 즐기거든요. 어머니 태 중이 중음신한테는 굉장히 복 있는 중음신에게는 그게 화려한 궁전으로 보이고 또 빛나는 꽃동산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다르지요. 그런 게 바로 도태 논일 때요. 비유로 말하자면 중음신이 그와 같은 것이 바로 도태 논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히 강륜을 받드는 것이 강륜이라서 부처님을 깨달음이라고 하지요. 부처님을 번역하면 부다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각이라고 각자라고 번역하니까 각의 이을륜자, 이을륜자는 아들이 내나 부모의 뒤를 잇는다 해서 이을륜자, 계승한다는 그 계자나 같은 뜻이죠.
이을윤자 강윤할 친히 받든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그 전통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마치 태가 이미 이루어지면 태아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성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태아가 이미 이루어지면 인상이 불결함이 사람의 모습이 하나도 모자람 없이 완전 무결하게 다 갖추는 거죠. 오장육부나 또는 유목구비나 더 나아가서는 손가락 발가락까지라도 전부 다 하나도 부족함 없이 털어까지라도 다 놔야 되죠. 어머니 뱃속에서. 그래가지고 인상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방편구족주라고 이름한다. 일체 방편 선교가 부처님과 같아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 마치 비유컨대 중엄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육근이 다 성취해서 부모와 똑같이 닮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것을 이어서 방편이 구족한 주라고. 아까 방편으로서 아버지가 된다고 했죠. 그 방편이 바로 방편 권지. 그러니까 칫바람일 가운데 그 방원력 지하는 방편 원력 지하는 그 방편이죠. 그것을 방편이 구족한 다섯 번째 방편 구족주라고 한다.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힘을 여러모로 여러 가지로 갖추는 것이 다 방편 선교라고도 하고 방편 구족이라고 합니다. 보살이 방편 선교가 많아지는 것을 다섯 번째 방편 구족주라고 말한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정신주. 모습도 용모도 부처와 같고 얼굴만 같은 게 아니라 마음씨도 마음 모양도 또한 같단 말이에요. 부처님과 똑같아요. 탄생한 거나 같은 거죠. 종엄신이 이제 탄생한 그런 거나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부모나 똑같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과 똑같은 그것을 정신주라고 말한다. 바른 마음에 머무는 부처님은 항상 정심이기 때문에 내외가 다 똑같아야 하죠. 속다르고 겉다르면 부정이죠. 그래서 외모나 내심이나 부처님과 똑같아서 팔정도 그대로 정심이 되는 그러한 정심주를 여섯 번째 이제 정심주 보살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정심주는 바로 이제 진리와 지혜, 그게 바로 진제 중도제 그런데 딱 합하는 거지요. 권지와 실지, 더 나아가서는 법계 걸림이 없는 진리와 지혜까지도 다 같아야 하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한 정신유라요. 일곱 번째는 불퇴주입니다. 물러나지 않는 주라. 몸과 마음이 합성하여 몸과 마음이 외모나 내심이나 부처님과 똑같이 합해서 이루었다. 합성이란 말은 표리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표리가 똑같은 것을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외명철, 내외가 다 부처님과 같은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몸과 마음 그대로가 되는 것을 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날이 더욱 증장하니 그 도가 정해가 개정해 그 정해가 물러나지 않고 항상 날로 더욱더 도가 더욱 증장하는 것이 나아지는 거죠. 자꾸 향상이
드는 거죠. 그것을 불퇴주라고 이름한다. 물러나지 않는 머무림이라. 여덟 번째는 동진주입니다. 십진의 영상이 일시에 구족한 것이 동진주라고 이름한다. 열의 십진, 열의 십진의 신령스러운 모습이 십주보살도 열의 십진과 같은 그 모양을 갖춘 것이, 그래서 일시에 동시에 다 갖춘 것을 동진주라고 이름한다. 그러니까 성장한 태기죠. 어린애가 탄생해서 어린애가 어른과 비슷한 모습을 갖추가지고 나중에는 한 10살이나 15살이나 그렇게 이제 될 때가 15세 이전이 가령 불태주라면 15세 이후부터 한 20까지 25까지 그때쯤 되는 거집안 성인이 다 되는 그런 때의 이제 모습이 동진주죠. 원래는 20천을 동진이라고 하지요. 20천을. 십진. 보리신, 원신, 화신, 역지신, 이것을 열 가지 몸이라고 합니다. 부처가 되면은 열 가지 십신을 갖추죠. 열의 십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부처님이 직접 갖추고 있는 불신에 관한 거죠. 가령 허공신이나 국토신이나 세계신도 열의 십신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건 놓아두고 이러한 그 법신, 모신, 화신, 그 삼신의 석가모니 자신 몸에 대해서 열 가지로 말한 겁니다. 보리신이라는 것은 보리를 이룬, 보리순 나온 밑에서 최정각을 이룬 그 몸이 이제 보리신이죠. 원신이라는 것은 원력으로 이 중생계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이 세상에 머물고 이 세상에 나오시고 계시는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그 원은 다함이 없는 그런 원력의 몸이고, 화신이라서는 천백억 화신이나 여러 가지 소화신, 대화신, 중생 근기에 따라서 수시로 변화하는 그런 몸 같은 것이 화신이고, 역지신이라서는 여러 가지 그런 힘을 가진 열의 침력 같은 불가사의한 그런 친통력 같은 걸 가진 것이
역신이라요. 장엄신이라서는 상호 장엄신입니다. 32상 80종호 같은 그런 것,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춘 것이 장엄신이요. 유세신은 유력과 세력, 위대한 그 유실력이 보통 보살이나 나한보다 뛰어난 그런 위력을 가진 몸을 유세신이라고 말합니다. 의생신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자기 뜻대로 이 중생 세계에 어디에서나 뜻과 같이 태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저런 중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32응신처럼 여러 가지로 마음대로 태어나는 그런 몸을 의생신이라고 합니다. 업에 상관없이 업을 초월했지만은 업보를 초월했지만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는 그런 몸을 의생신이라고 그래요. 복덕신은 가장 그 열의 천상천하의 제일 가는 복과 덕을 갖춘 복덕의 몸이란 말이고 법신이란 말은 열의 깨달으신 그 법신 진여를 통달한 그런 몸이죠. 지신은 지혜 반야의 몸. 그러니까 법신덕, 지덕, 은덕 그런 거, 지덕, 단덕, 은덕 모두 여러 가지 삼덕 가운데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법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신이 나오고 그 밖에 이제 보신도 나오고 그렇죠. 결국에 열 가지를 줄이면은 삼신이라요. 법보화 삼신. 이것은 바로 화신이죠. 여기는 법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신이요 지신 같은 거, 복덕신 같은 거, 신 같은 거, 원신 같은 거. 이것도 보신택이죠. 이런 것은 장엄신이나 유세신 같은 거, 역지신 같은 거는 주로 화신 쪽에도 속하지요. 세 가지 삼신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십신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또는 두 가지로도 분류하지요. 열애를. 열애의 몸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은 이렇게 하죠. 생신하고 법신하고. 부처님은 육신은 생신이죠. 법성 진여짜리는 법성은 법신이죠. 열의 법성짜리는 법신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고 법보와 삼신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칩신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칩신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삼세간, 과거, 현재, 미래 삼세간에 통하는 칩신도 있고 또는 세계 허공계까지 다 통하는 열의 칩신도 있고 또 저기 자체 가지고 있는 자능력의 그 칩신이고 저것은 그런 칩신의 영상이 다 갖춘 거 그것을 동진주 보살이라고 동진주 보살도 열의십신과 닮은 거요. 그러니까 열의십신이 이것 말고도 이런 게 있잖아요. 가령 성문신이나 성문신 또는 연각신. 칩밖에 통하는 연각신, 보살신, 열애신. 법신,
지신, 저건 똑같죠. 법신, 지신은. 법신, 지신. 모든 국토가 다 열의 몸이요. 국토신. 또, 업보신까지도 다 업보신. 중생은 몸도 다 열의 몸이거든요. 중생신, 허공신까지. 이렇게 보면은 열애는 일체처, 일체법에 안 통하는 게 없지요. 다 통하지요. 이건 삼세간 모든 칩법계에 다 통하는 몸이라. 지옥, 악의 축생 같은 것도 다 열애의 몸이라. 이렇게 보면 업보시니 중생신 천차만별의 중생은 몸이 다 열애 몸 아닌 것이 없고, 국토신 달나라 별나라 모든 지구 같은 것도 다 열애의 몸이라. 그렇게 보는 것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한 거죠. 허공까지도 다 열애의 몸이라. 이렇게 보는 열애 십신이 있죠. 이건 칩법계에 다 통하죠. 칩법계 삼세간에 다 통하는 몸이고, 저것은 열애 자체에 가지고 있는 열애 십신이고, 그 밖에도 또 열애 십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저두 가지만 알아도 그 집안 다 포괄적이죠. 그러니까 자신 타신 자기의 몸과 또는 중생 타의 몸까지도 다 열의 몸 아닌 게 없어요. 법성운용 무이상 그 원리와 같이 허공계 세계 모든 중생계가 다 열의 몸이라요. 그런데 동진주도 그러한 것을 갖췄단 말이죠. 아홉 번째는 법왕자 주라요. 얼굴이 이루어서 출퇴하여 이제 성태에서 나왔다만 도태에서 나와가지고 친히 불자가 되는 것이 부처님의 아들 태자가 태자처럼 되는 거지. 이제 태자 책봉을 받기 전이니라. 그때가 법왕자 주라고 말한다. 법왕은 바로 부처님이니까, 부처님 아들이니까 왕자격이죠. 열 번째는 관정주, 바로 태자로 책봉이 된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을 열 번째 관정주라고 말합니다. 표하여서 성인이 되면, 이제 태자 책봉을 받는 거죠. 당당한 왕자가 되었다고 이제 임금으로 붙어서 태자의 그런 직위를 그 책봉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나라의 대왕이 여러 가지 나라 일로서 태자에게 나누어 맡기며 태자에게 유탁을 가지요. 태자에게 맡겨가지고 태자가 정사를 보도록. 그리고 저 찰리왕의 세자가 장성하면 찰리왕이라선 인도에서 임금을 찰제리라고 가지요. 왕을 왕족을 찰제리라고 하는데 찰제리나 찰리나 같은 말이요. 찰제리라고도 하고 찰리라고도 하고 이걸 줄이면은 찰리죠. 왕족을 찰제리라고 그러죠. 왕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찰리왕이라고 할 때는 찰제리 왕이니까 왕족의 왕이니까 왕이 그 말이죠.
세자가 장성하며 세자는 태자를 세자라고 가지요. 옛날에 그 문왕도 세자가 되었다고 기록에 얘기에 나오지요. 태자나 같이 쓰는 경우가 있죠. 태자라 하기도 하고 세자라 하기도 하고. 그런데 보통은 왕세자 하면 조금 태자보다 급수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쓰기도 하지요. 진열하여 관정하는 것이 관정한 것과 같은 것이. 진열이라는 것은 전륜성왕은 태자가 이제 장성하면은 여러 그 대신들을 모아놓고 음악을 연주하고 큰 그런 것이 칙을 거행합니다. 코끼리 같은 여러 가지 수레 같은 거 또는 금으로 만든 자리 같은 거다 마련하고 큰 휴장 같은 거 여러 가지 커튼 같은 걸다 둘러치고 음악을 연주하고 동서남북 4대의 바닷물을 갖다가 이제 금병 안에다 두어 가지고 그 왕이 직접 금병에 물을 가지고 태자의 정수리에다가 이제 부어줘요. 세례하듯이 그걸 관정이라고 합니다. 이 다음 자기 후계자로 왕이 될 사람을 그렇게 책봉을 합니다. 그와 같이 되는 것을 관정보살이라고 하죠. 관정유라고 이름한다.